지금 우병우 수석 아들의 특혜보직 문제 관련돼서 검찰에서는 경찰의 셀프 충성으로 결론을 내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었어요. 뭐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로 등장하는 이유는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누군들 잘 보이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찰한테는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여겨지는데 검사분들은 안 그럴까요? 검사분들도 자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충성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국민분들은 바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네이버 검색 순위에서 최순실 4위로 지금 올라갔네요. 그리고 송민수 10위고요. 다음은 이화여대가 3위입니다. 국민분들의 분노가 와 관심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 검찰 다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빨간 우이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더 덧붙일게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에 경찰이 검찰을 송치했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이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빨간 우이부터 먼저 수사하는 게 순서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아까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그 부검영장의 제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14일 날 저희가 대법원 국정감사하면서 옆에 계신 백혜련 의원님께서 고용한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죠. 물어봤어요. 서울중앙지법은 백씨 부검영장과 관련해서 제한 사항은 의무조항이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고용한 법원행정처장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집행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말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의무조항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의무사항을 어긴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의무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사항을 어기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의무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저기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만 제가 여쭤보는 질문만 다 법적인 의무사항을 의무사항을 어기면 어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아,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을 아낄 뿐이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하다라는 얘기를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장관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논란이 되면 됐으니까 부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부터 25년 전에 강경대라는 학생이 등록금 인상 반대 등을 외치다가 집회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부검을 놓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 당시 오히려 검찰이 나서서 중재를 해서 첨단 장비, 뭐 지금보다 훨씬 낙후된 장비겠죠. 25년 전이니까. 엑스레이 같은 걸 동원해서 거만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거만을 통해서 사인을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만 결과를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학술적으로 벌트 없이라고 부른답니다.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부검을 자제하고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사인을 규명한 이 벌트 없이 오히려 이것들이 더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진짜 이렇게 논란도 많고 가족들에게 굉장한 정신적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과거 25년 전에도 군사정권 시절에도 부검을 하지 않고서도 사인 규명해서 사법 처리를 다 했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이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검이라는 것을 꼭 밀어붙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검영장을 신청받아서 청구해서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장관님, 제가 지난번 대검 국감 때도 여쭤봤었어요. 우병우 수석 장인 이상달 씨 구속영장 나왔지만 당뇨병 걸려서 건강이 염려스럽다 해서 구속영장 취소했어요. 필요해서 발부 받았지만 이후 사정 변화 생기면 취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 사건과 그 다른 사건을 비교해서 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주관